킹달러가 주춤하고 있습니다. 외환시장에선 환율이 1310원대로 떨어진 만큼 연고점은 지나간 것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데요. 당초 내년 상반기까지 1400원 선에서 등락을 할 것이다라던 외환시장 전문가들,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도 환율의 전망치 하단을 1300원대로 낮추는 분위기입니다. 환율 완정화와 함께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?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오늘도 1314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인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의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사실 금요일에도 7천억 원가량 외국인 매수했고 오늘도 8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지금 약세 보이는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? 네, 지금 원달러 오늘도 이제 4원 정도 네. 하락을 한 1814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. 네. 뭐 지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이제 59원이 하락할 만큼 이제 큰 폭의 급락세를 이제 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그러니까 11월 3일 날 1423원을 기준으로 고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105원 정도 하락을 할 만큼 지금 최근에 이런 이제 원화 환율을 그러니까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최근에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미국의 10월 CPI 상승률이 좀 완화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네.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다는 게 이제 주요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면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나오면서 뭐 전반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달러 강세가 좀 더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지난 11일 날 106.4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. 11월 4일 날 112.93포인트를 고점으로 인해서 한 뭐 단기간에 일주일 동안 한 6.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9월 29일 이후에 지난주까지 외국인이 총 6조 6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.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6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.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2,600억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런 외국인들이 꾸준한 순매수 유입은 뭐 차이나 런에 이제 기반해서 발생된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그렇지만 이제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외환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 지난주 정부에서 국민연금 등 12개 공적 투자기관에 대한 환해지 비율을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뭐 우리나라 이제 12개 공적기관이 해외에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. 네. 현재는 환해지를 많이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환해지를 한 10%포인트만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400억 정도의 외환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1일 거래량이 한 70억 달러 정도 되니까요. 그거에 비해서 뭐 한 6배 가까운 그런 달러가 이제 시장에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환율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네. 세 가지의 이유를 좀 굵직하게 잡아주셨는데, 먼저 CPI가 뭐 대표적인 이유겠고요. 외국인의 순매수, 그리고 공적 기관 투자들의 환해지 비율 상향 조정 같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게, 그럼 이 원화 강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 외환시장 전문가들도 하단은 조금 크게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, 그렇지만 일단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최근에 지금 11월 달 들어서 국내 이제 원화의 그 지금 상승, 달러 대비 이제 상승률 자체가 이제 8% 정도 되면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할 만큼 지금 원화의 그 절하 속도가 상당히 이제 빨랐다, 절상 속도가 좀 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일본 엔화나 유럽, 영국 파운드에 비해서 또 상당하게 지금 높은 그런 절상률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무역 수지가 계속 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원화 약세를 강세를 제한하는 그런 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뭐 지난 이제 11월 10일까지 지금 수출액이 1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% 정도 감소를 했고요. 이에 따라 무역 수지도 25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. 뭐 지난 6월 이후에 계속 지금 무역 적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지난 이제 11월 10일까지 누적 무역 올해 누적 무역 적자액이 376억 달러입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적자액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그 환율을 강세로 만들기엔 조금 어려운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 속도가 여전히 뭐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최종 금리는 지금보다 더 높은 그런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특히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빠르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보다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요. 이렇게 기준금리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되는 게 상당 부분 좀 제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감안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어쨌든 한미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게 된다면 원화가 다시금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. 그럼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저희가 좀 어떠한 섹터에 관심을 두고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? 네, 일단 뭐 외화 차익금이 좀 많은 기업들에 이제 관심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.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, 그러니까 그런서인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항공 관련주도 좀 많이 이제 외화 차익금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그런 상승세는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뭐 최근에 이렇게 이제 원화가 이제 각 약세가 되면 강세로 이제 돌아서면서 이제 여러 이제 업종들마다 좀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. 그렇지만 너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이제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기준으로 보면 국내 주식 시장이 그만큼 더 상승률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원화 약세에 따라서 국내 주식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해졌다라는 그런 이유거든요. 근데 만약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기준으로 보면 과연 이제 이 적정 수준보다 저평가돼 있다라고 외국인이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2,500선을 뭐 넘어서 뭐 2,600선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